안녕하세요. 세상에서 돌아보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프라와 휴대폰 인프라는 세계 1위인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는 그런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우리나라가 아주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코로나 관련해서 신문상의 여러 기사들을 보다 보면은 그중에서 댓글이죠. 그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서 단지 기사는 마중물에 불과하고 그 댓글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감을 하고 그런 지식과 공감들이 모여서 새로운 지혜가 창출되는 그런 모습들을 스스로 제가 느끼면서 살피고 느끼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기사를 하나 선정해서 거기에 나오는 댓글들을 한번 보면서 제가 받았던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고른 기사는 최근에 3월 27일이네요. 머니투데이에서 단독 보도한 한국의 진단키트 시급. 또 나투기를 보낸 루마니아라는 기사입니다. 그 기사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을 요청했던 루마니아가 나토 소속 수송기를 동원해 한국산 진단키트 수송에 나섰다. 이틀 전 나투기를 보내 한국산 방호복 10만 불을 운송한 루마니아가 또 나투기를 보낼 만큼 현지 상황이 다급하다는 의미다. 그러면 제가 간추린 댓글들 한번 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댓글들 잘 보셨는지요? 그 댓글들에 언급된 내용들, 저한테는 새로운 내용도 많았습니다. 단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구체적으로는 잘 몰랐던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찾아봤어요. 그 루마니아 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9년, 작년이네요. 한참 전인 것 같은데. 5월 달에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 또는 도나우강이라도 불리는 이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이 다른 배와 부딪혀서 뒤집혀집니다. 그 배에는 약 33명의 저희 단체 관광객이 있었죠. 7명이 구조가 되고, 7명이 사망했고, 17명이 결국 실종됐고, 최종적으로 한 분의 유해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실종자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다뉴브강이 유럽의 여러 나라를 거쳐서 결국에는 흑해로 흘러 들어가는데요. 그 핵심적인 국가가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흘러내려간 강이 세르비아를 거쳐서 루마니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에는 그 세르비아의 국경에 아이언 게이트 댐이라는 다뉴브강에서 가장 큰 댐, 가장 큰 수족 발전소가 위치해 있는데요. 단지 수색을 하는 당시에 유속이 빨라지면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이 예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루마니아 당국에 요청을 합니다. 협조 요청을 했죠. 그래서 지금 돌이켜봤을 때그 당시 루마니아가 댐문을 닫아서 수위가 빨래 수, 유속을 느리게 해서 실종자들이 아래쪽으로 떠내려가지 않게, 그리고 실종자들의 수색이 좀 용이하게 큰 도움을 준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번에는 오히려 위기에 처한 루마니아 정부에게 먼저 손을 건넨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내용이 루마니아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다른 어떤 분이 언급하셨죠. 군용기가 민간 공항에 내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최근에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었죠. 일본에서 요코하마항에 정박했던 크루즈선, 이름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라는 이름을 가진 큰 크루즈선인데, 거기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고 한동안 하선을 못했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공군 수송기를 보내서 우리 한국인들 또는 제1동포들을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그 제안을 처음에는 거부하게 됩니다. 군용기라는 이유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 사진 속에 공군 3호기, 대통령 전용기죠. 그 전용기를 보내서 이분들을 모셔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란도 도와야 된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우리를 도와준 적이 있다. 그래서 그 보답을 해야 된다. 라는 주장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기사에 실린 댓글이 제가 이걸 작성할 때만 해도 한 3천 개 이상 달렸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란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오일 쇼크 시기에 1970년대 1차 오일 쇼크, 그 이후에 몇년 있다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는데, 당시에 저희가 석유 원유 수급이 안 돼서 상당히 곤란을 겪었어요. 그때 이란이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달러도 부족했던 당시에, 좋은 조건이라는 것은 좋은 가격을 의미하겠죠. 좋은 가격으로 우리의 사정을 감안해서 원유를 수출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사실 뭐 구체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인터넷상에서. 단지 그렇게 그럴 수 있겠다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70년대 저희가 이제 중동의 민족주의가 대두하고 다국 지역 그 석유 회사들이 조금 물러나면서 석유값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최초에. 그때 중동에 저희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저희 이슬람교를 적극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의 이태원 한남동 쪽에 큰 이슬람 사원이 있고, 부산에도 아주 큰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도
제가 살펴보니까 한 17군데에 모스코가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모양은 물론 그 서울과 부산에 있는 모스코 같이 정통적인 양식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다가 그건 아랍권 전반, 이슬람 국가 전반에 대한 저희의 어떤 이제 몸짓이었다고 봤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남의 테헤란로는 이란의 수도 이름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도 서울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아랍 국가들의 한발더 나아가서 이란의 수도 이름이 우리 한국 강남에 지명이 될 정도였으니 다른 중동 국가들보다는 더 돈독한 계기가 있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자, 그런 면들을 염두에 뒀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석유 구하기 어려웠을 때 우리한테 호의를 베풀었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이란의 석유를 사고 그 돈을 주지 않은 상황이 현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기사 사진을 올려드리는데요.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물론 다른 신문들의 보도에서도 유사한 기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 은행의 계좌들에 이란에 우리가 석유를 수입하고 그 계좌에 석유 대금이, 원유 대금이 모여져 있는데, 그 금액이 7조 원가량에 달한다고 여러 언론들이 공히 보도하고 있어요. 기사 댓글에서는 3조 원이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올리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사들에서는 7조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거래를 하다가 미국이 이란과 진행하던 핵협상을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후에죠. 그래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해외 금융기관에 묶인 돈이 모두 해외 금융기관에 있는 이란 돈이 좀더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이제 못 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돈의 반대급부로 구호품을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 저한테는 이 기사 댓글들을 쭉 한참을 걸쳐서 읽어보면서 저한테는 새로운 지식이 쌓이고, 또왜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해외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위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또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해외 다른 국가들의 현황과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 이런 거에서 깨우치는 그런 기회가 된것 같고, 저한테도 그런 기회로 다가왔었거든요. 여러분도 이 댓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것들을 가져가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